청춘을 상하이 이성훈 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. 제가 대부분 피규어들은 12인치 위주로 했고 뭐 최근에 18인치도 한번 보여드렸고 뭐 요만한 사이즈들도 다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입문용으로.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가지고 놀기 좋은 피규어가 사실은 6인치 제품들이거든요. 12분의 1 사이즈. 그래서 6인치 제품은 종류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. 반다이 거 SHF 피규어가 있고요. 오늘 보여드릴 하스브로의 마블 레전드, 리볼텍, 피그마, 코믹케이브 이것저것 뭐 이런 제품들이 사실 있습니다. 제가 마블 레전드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는 좀 싸요.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죠. SHF 피규어 같은 경우는 하나당 8만원에서 10만원이 좀 넘습니다. 하지만 마블 레전드 시리즈는 개당 3-4만원 정도, 거의 뭐 반값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야 뭐 원래 떼샷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구입하느라고 또 예, 피 샀습니다. 이거 한번 꺼내볼게요. 짠짜라잔. 와, 마블 레전드의 10개. 아, 시리즈별로 넘버링 되어 있더라고요. 살짝 이렇게만 보여드리자면 마블 레전드 10주년이라고 써있어요. 그쵸? 아이언맨부터 시작된 이 MCU의 영화는 현재까지 총 20개가 나왔습니다. 20개 중에 이 마블 10주년 기념은 한 10개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제품도 많지만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거는 이 10개더라고요. 그래서 한 7개 정도는 쉽게 뭐 인터넷으로도 구할 수 있고 뭐 마트에서도 구했고요. 나머지 3개는 국내 안 팔더라고요. 그래서 해외 직구로 구입을 했습니다.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고 이거는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일, 금요일 2회에 거쳐서 반딱 잘라서 5개씩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번 주자 아이언맨 1이죠. 2008년에 나왔던 아이언맨 1. 이게 MCU의 시작이었습니다. 2번은 캡틴 아메리카 더 퍼스트 어벤져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캡틴 아메리카 기념해서 이게 나왔는데 캡틴 아메리카 안 들어오고 레드스컬이 들어있어요. 아무튼 이 사이에는 2008년에 나왔던 헐크, 그리고 2010년에 나왔던 아이언맨 2, 그리고 퀀덤메신 2로 3개는 생략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2번이 와 있는 거고 3번은 뭔가요? 어벤져스 1입니다. 그 다음에 바로 나왔던 2012년 작품이죠. 어벤져스 1. 이게 넘버링 3으로 되어 있고 그 바로 다음에 나왔던 아이언맨 3죠. 페퍼포츠와 한로드, 그리고 만다린이 들어있는 4번 시리즈, 2013년에 나왔던 아이언맨 3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토르가 나오는데요. 그 토르가 넘버링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. 2013년에 나왔던 토르 2 다크월드입니다. 그 다음 년 2014년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나옵니다. 걔는 아니고 건너뛰고 넘버링 6번은 2014년에 같이 나왔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. 이거 역시 다른 피규어들은 아마 뭐 다른 걸로 있나봐요. 기념 피규어 때문에 로난이 들어있습니다. 여러분들 로난 해달라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. 로난 아무튼 기대해주시고, 그리고 이제 11번째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죠. 어벤져스 2 2015년에 나왔습니다. 그게 넘버링 7번에 되어 있는데 헐크와 헐크버스터가 들어있네요. 얘들은 개당 3-4만원 정도예요. 이 하나당 혼자 들은 거는 또 한 45,000원씩 하더라고요. 이건 조금 비쌌는데 요 좀 큰 거 있잖아요. 얘들은 이제 개당 한 6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로 12번째 영화죠. 앤트맨. 앤트맨과 옐로우 자켓이 들어있어요. 제가 이 마블 레전드 6인치 피규어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얘 때문입니다. 옐로우 자켓이랑 이 로난 얘네들이 없는 피규어들이 있길래 그러면 다른 캐릭터들 보여드리자 해가지고 사실 이 캐릭터들을 선택을 했고, 얘는 해외 직구였어요. 국내에서 7만원, 7만 7천원이었는데 배송비까지 하면 뭐 그쵸, 개당 한 4만원은 좀 넘는 뭐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넘버링 9번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 3죠. 시빌 워 되겠습니다. 2016년에 나왔는데 얘는 시빌 워의 캡과 크로스 본즈가 들어있다는 거. 와, 크로스 본즈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핫토이나 다른 피규어들은 없잖아요. 그래서 6인치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. 그 이후에 2016년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고 2017년에 영화 3편이 나오죠. 닥터 스트레인지에 이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, 스파이더맨 홈커밍, 토르 라그나로크, 토르 3죠까지 나오고 2018년에 블랙팬서가 나옵니다. 얘네들은 다 없어요. 그냥 다른 제품으로 이 마블 레전드 시리즈로 있나봐요. 근데 10주년 기념 이 넘버링에는 안 들었고, 그리고 대망의 2018년 최고의 히트작이죠. 인피니티 워의 피규어들이 나옵니다. 마크 50을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 타노스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19번째 영화 인피니티 워에 이어서 캡틴 마블이 나오기 전까지 20번째 영화 앤트맨 앤 와스프까지 해서
총 20개 영화가 나왔고요. 그 중에 이 10개 영화의 이 또 피규어들을 마블 레전드에서 뽑아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? 준비되셨다면은 소리 질러! 일단은 MCU의 대망의 시작! 네, 아이언맨 1입니다. 어떤 게 들었을까요? 마크 1이 들었고 토니 스타크가 들었습니다. 토니 스타크의 헤드 조형, 일단은 우리가 핫토이나 사이드쇼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네, 뒤에 아이언맨 포스터가 이렇게 들었네요, 그렇죠? 자, 이렇게 해서 토니 스타크와 아이언맨 마크 1이 있다. 토니 스타크입니다. 얼굴 한번 볼까요? 그렇구나. 사실은 뭐 헤드 조형 요즘에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핫토이나 사이드쇼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. 얘가 지금 실물이 안 받는다. 카메라빨이 실물이 안 돼. 얘네들의 뭐 가장 큰 액션 피규어 이 장점은 우리 감성이라면 지하 유격 때도 그런 느낌이잖아요, 그렇죠? 반다이나 이런 이제 하스브로 제품들은 대부분 그래요. 그래서 스탠드도 없고요. 어우, 너무 시끄러운데요? 마크원입니다. 잉센이랑 같이 그 동굴에서 만들었잖아요. 묵직합니다. 제법 괜찮고요. 실제 이 헤드는 조금 작아 보이고 김치치고는 굉장히 표현을, 이건 실제로 칠 벗겨진 거 아니고 웨더링이라고 하죠. 무릎이 움직이나요? 뭐 무릎도 움직여지고요. 발목도 움직여주니까 팔은 움직이긴 합니다. 화염방사기 불뿜는 것까지 표현을 해줬는데 한쪽만, 원래 양쪽으로 영화에서는 하는데 그렇죠. 아무튼 한쪽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재질들은 다 이제 플라스틱이고요. 헤드가 좀 작아요. 얼굴이 좀 작다라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. 자,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MCU의 다섯 번째 영화 캡틴 아메리카 포스터 어벤져입니다. 이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초반에는 흥행하지 않았어요.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시 챙겨본 그런 영화인데 이상하게 캡틴이 안 들었고 레드스컬이 들었습니다. 더 반갑죠? 캡틴도 많이 보셨잖아요, 그렇죠? 역시 포스터 어벤져 포스터가 있고요. 와, 옛날에 진짜 갖고 놀던 피규어 그런 느낌이에요. 헤드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? 다 뽑아야 되나 봐. 자, 레드스컬입니다. 오, 와, 괜찮습니다. 아주 뭐 훌륭합니다.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. 오늘 이렇게 끼워주면 이렇게 총도 잡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조금 신기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졸개들의 이 병사들의 헬멧이 들어있어요. 레드스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가 병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씌워주는 거지. 이거를, 야, 난 이런 거 진짜 힘든데. 얘는 뭐 설명서도 안 들었잖아. 갈라지는 부분이 있네요. 헤드 떼고 얘를 딱 채워주면 이제 다른 느낌의 하이드라 이제 병사가 된다.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, 그렇죠? 포즈 괜히 멋있는데? 처음에 한 4개 사가지고 하이드라 군단을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오케이,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캡틴 아메리카 나왔던 레드스컬에 이어서 어벤져스 1입니다. 어벤져스 1 2012년에 나왔는데 대표가 바로 이 마크 7입니다. 그렇죠? 수트 위에 뭔가 장갑이 하나 더 떼져 있는 듯한 느낌들. 이렇게 조금 더 중장갑형이 아이언맨 마크 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뒤에 보시면 또 어벤져스의 포스터, 나중에 포스터가 보이죠? MCU를 보통 얘기할 때 페이지 3까지 나눠지는데 이게 페이지 1의 마지막 영화입니다. 괜찮네. 플라스틱 느낌이 조금 있어요. 하지만 뒤에도 보시면 이런 날개들이 또, 우와, 다 이렇게, 우와, 관절이 기가 막히게 움직여줍니다. 허리도, 어머어머, 허리가 후라타타 돌아갈 정도로. 루즈는 이렇게 주먹 파츠 하나랑 이렇게 리퍼서를 발사할 수 있는 그 파츠 하나가 더 들었고, 여기에 하나 더 들은 불꽃 파츠를 여기에 꽂아주면 리퍼서가 발사되는 이 이펙트 파츠들이 빛을 발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포즈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만난 지인분들의 그런 포즈 실력을 보니까 와,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. 기회가 있읍시다, 일단. 이번에 네 번째는 좀 많습니다. 세 가지가 들었네요. 어벤져스 1이 끝나고 바로 이어진 영화죠. 아이언맨 3. 이때는 토니 스타크가 뉴욕 전투의 그 공황장애를 느꼈을 때, 그래서 수트를 우리 몸 많이 사라고 한 30몇 개 만들어버리죠. 항상 여기 출연진이랑 다 이렇게 써있어요, 그쵸? 여기
보시면 그래 그래서 어 그랬구나 어 알았어. 자 이렇게 해서 안에는 페퍼포츠와 한로드로 보입니다. 저 한로드가 있고 만다린이 있습니다. 여기 뒤에 보시면 아이언맨 3의 포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. 페퍼포츠 다리를 와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? 괜찮은데요? 페퍼포츠가 이렇게 스포츠 브라만 있고 마지막에 얘가 이제 마크 9의 팔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껴가지고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해줍니다. 허리도 그냥 죽이는 부분이 아니고요. 이렇게 달라지고 트위스트가 될 수 있게 가슴 아랫부분이 관절이 되겠습니다. 다리도 어이구 다리도 많이 찢어지고요. 약 맨발로 있고 약간 여전사 느낌의 요가 강사 느낌으로 팔을 뽑아서 또 바꿔 끼워볼게요. 반대팔인가? 그래서 얘를 껴주면 갑자기 여전사로 변했죠. 그렇죠? 와, 이 느낌에서 또 이 불꽃 파츠 여기가 얘는 이게 일체형이에요. 그래서 뭐 조금 더 포징이 막 자유롭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로드 마크 22인데요 재질은 마크 7 보여드렸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. 약간의 그런 플라스틱 또 살짝의 뭐 그런 고무 재질 느낌이 조금 있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워머신 2랑 똑같아요. 똑같은데 여기 이제 색깔만 이렇게 다릅니다. 영화상의 설정으로는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토니 스타크가 로디에게 선물로 주려고 만들었던 그런 수수께끼였습니다. 또 신기한 게 똑같은 아이언맨 느낌인데 얘는 관절이 굉장히 많이 구부려지는데 얘는 요 정도가 답니다. 마크 22까지 한번 보여드려봤고요.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만다린이 또 들어있습니다. 만다린. 오, 만다린은 오, 예술이다. 와 이거 좋다. 어떻습니까? 얼굴 잘 나왔고요. 왕도도 표현이 잘 돼 있고 안에 입은 이런 밀리터리 바지도 관절 많이 움직이겠죠? 우와 관절이 이렇게까지 꺾입니다. 부러진 거 아니에요. 발목도 분화지만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발목이 안으로 이렇게까지 되네요. 이렇게 앉는다라는 거는 약간 이런 양반다리를 좀 겨냥하고 그랬나요? 죄송합니다. 너무 많이 꺾었어요. 원래 마블 코믹스 쪽에서는 강력한 빌런인데 아이언맨 3에서 그냥 만다린의 이름만 채용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. 요거는 제가 만다린 핫토이 피규어 있어요. 갖고 있으니까 아이언맨 3 피규어들 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 피규어입니다. 와 토르 다크월드입니다. 여기 좀 특이한 거는 드디어 이제 토르가 등장을 하는데 옆에 얘가 누구냐? 얘가 시프거든요. 시프. 그 토르의 절친들 중에 유일한 여전사인데 차라리 헤인다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아니면은 오딘이나 아니면 엄마나 토르 요리드가 살짝 보이고 시프의 무기들도 보이고요. 뒤쪽에 보시면 역시 다크월드의 포스터가 이렇게 보입니다. 이 마블 10주년 이 로고가 마음에 들어서 얘로 시작을 했는데 야 10개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. 이 6인치 피규어의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런 망토도 플라스틱이에요. 그러니까 약간의 고무 재질에 천으로 표현을 안 했다는 거죠. 와 멋있습니다. 갑주 버전이죠. 오 디테일하게 표현도 다 잘 돼 있고 오 역시 이 정도 관절가도 보면 어떤 다이나믹한 포즈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여기서 논리들도 한번 들어봐야죠. 뭔가 문양 안에 그런 글자도 나름도 표현을 다 해놨어요. 어릴 때 이런 거 꼭 막 무기 끼우고 빼고 하다가 엄지손가락만 없는 애들 전 많았었거든요.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괜찮은데요. 그렇죠? 오 아, 6인치의 또 세상이 있었네요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. 그 동료 시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히려 여자 캐릭터들은 또 더 잘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딱 그쵸? 다리를 올렸을 때 원래 유니폼이 그렇듯이 다리 딱 올렸을 때 여기가 살짝 벌어지는 그런 느낌 네, 표현도 잘 되어 있고 칼이랑 방패도 있습니다. 두 개냐? 아니면 세 개예요. 그래서 양날검으로 할 수 있게 칼 하나 할 때는 이런 느낌 네, 두 개 할 때는 이런 느낌 적의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. 괜찮죠? 네. 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또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정리 또한 네, 6번에서 10번까지 다 보여드린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6번부터 10번까지는 더 크고 더 어마어마한 최신 제품들이니까 기대해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 금요일날 만나요. 안녕.
그 로디 왜 이렇게 쓰러지지? 차려다고 싶어? 차려다자. 안 되겠다 나. 사장님 모시고 와. 하스브로 사장님.